안녕하세요. 신디인 LA의 신디예요. 오늘은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살 텐데요. 저와 함께 쇼핑 브이로그 즐겨보시고 언박싱도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은 몇 가지 아이템들 체크해보고 또 제가 주문했던 거 다시 확인하러 왔어요. 컬러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가든파의 존 엠브레 컬러 같네요. 레디 투 웨어 섹션도 크루즈 라인부터 가을 신상까지 다양했는데요. 레드 컬러 정말 이쁘게 빠졌네요. 가을 신상들도 보이고요. 블랙 앤 화이트도 있네요. 이 시크 셔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샹달 무늬 프린트가 있네요. 이제 슈즈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에스파듀 너무 이쁘죠? 공홈에서 비슷한 스타일 봤는데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투톤으로 된 샌들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도 있고 레드 골드도 있네요. 버클 장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골드 컬러 여름에 딱이죠? 요건 컬러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레더로 된 스니커즈 깔끔한 것 같아요. 악어 가죽줄로 된 시계들도 다양했는데요. 이 컴페티 시리즈 예쁘지 않아요? 캘리 펜던트 목걸이들도 심플하니 여름에 딱이고요. 요 미니 클로스 컬렉션도 마음에 들어요. 뉴 파랑돌 시리즈 굉장히 여성스럽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미니백 투거 월렛이랑 그 다음에 뭐 미니 에블린 티펜 사이즈인가요? 예, 피코탄 이렇게 미니백들을 한 5개 정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장에 가서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정말 제 세일즈 퍼슨이 정말 올더를 했는지. 그래서 정말 올더한 거를 보여주시고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오더가 들어가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켈리를 받을 때는 이거보다 시간이 덜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한 두세 달 안에. 물론 제가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구매를 많이 해서 빨리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켈리나 버킨 받는 것보다 지금 이 미니백들 받는 게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더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백들이 언제 올지 세일즈 퍼슨도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예 기다려주시고요. 짜란! 물론 미니백은 아직 오지 않아서 여기에 백은 없지만 일단 요 큰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 똑같은 걸 다른 컬러로 사고 또 약간 디테일도 다른 거거든요. 새로 나온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슈즈고요. 조금 특이한 스타일이어서 사실 또 똑같은 종류를 살 생각 없었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샌들이고요. 아마 지금쯤에 아실 거예요. 제가 이미 산 것들 중에 사실 몇 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여름 색깔, 화이트 색깔이에요. 짜란! 뭔지 아시겠죠? 네, 오란 샌들이에요. 오란 샌들인데 조금 특이해요. 예, 보여드릴게요.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짜잔! 중간에 스터드가 있고 이게 코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색깔로 비닐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 레더인지 비닐인지 모르겠는데 씌워져 있거든요, 뭔가가. 약간 그냥 메탈이 아니고 뭔가 씌워져 있어요. 같은 색깔로. 그래서 이 오란 샌들 화이트 컬러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걸 샀었잖아요. 제가 이 데님 오란 샌들 정말 잘 신거든요. 어디나 매치가 가능하고 목국 청바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되게 여름에 계속 신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 화이트로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터드 장식이 들어가서 약간 디테일이 달라서 느낌이 같은 오란이라도 좀 다른 신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샀고요. 전 사실은 오아시스 샌들도 사고 싶었는데 플랫밖에 못 신겠더라고요. 너무 높은 굽을 신으면 제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일단 오란을 하나 더 사고 언젠가 오아시스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여름에 오란 샌들 잘 신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레드웨어인데요. 뭐 실크나 이런 거는 약간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크 가디건을 하나를 샀다가 정말 아껴서 입어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여름에 막
막 굴려서 입기도 좋고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도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면으로 된 소재예요. 네, 빨리 열어볼게요. 옐로우 컬러 드레스예요. 조금 특이한 옐로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병아리색? 근데 그냥 오란 샌들 같은 거 신고 이렇게 툭 걸쳐주면 여름에 어디나 가서 입기에 되게 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요 투톤, 살짝 투톤, 다른 톤이고 이게 팔꿈치를 덮어주거든요. 이게 너무 짧거나 아예 슬립을 있으면 가디건 같은 거 입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딱 여기까지 덮어주니까 예 그렇게 갑자기 에어컨 바람 같은 거 쐬도 그렇게 춥지 않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여기저기 툭 걸쳐서 그냥 여름에 노란 샌들 같은 거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디테일이 좀 특이한데요. 여기 이 자수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금 특이해서 착샷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템은 짜잔! 상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까레고요. 90 이 사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이즈가 되게 좋은 게 제가 사실 이거를 약간 옷처럼 입고 싶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티셔츠처럼 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티셔츠처럼 탑으로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히 일단 예, 뭐 프린트를 열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어볼게요. 사실 까레가 저는 처음이라서 그 이유는 제가 포멀하게 약간 여성스럽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보통 아예 그냥 뭐 드레스, 원피스 같은 걸 입었지 저는 이렇게 막 스카프를 여기다가 메고 이런 걸 별로 원래는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산 이유는 여름에 약간 탑처럼 입을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빨리 열어볼게요. 캐주얼하게 약간 여기 스타일, 여기서 많이 입을 수 있을 만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활용도가 높으니까 까레 자체가 크기는 90, 90이고요. 이 이름이 프로젝트 까레라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까레. 약간 기하학적인 문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말 안장이라든지 말과 관련된 그런 예 띠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쓰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까레 이렇게 써져 있고요. 예, 에르메스 파리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스카프 매는 법은 저도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매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탑으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금색, 약간 골드 금색, 이런 네이비 색이 되게 잘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느낌이 딱 이렇게 두르면 같이 조화를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쓱 불러도 되고 그리고 접어서 하는 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심하게 이런 식으로 흰색 탑이나 블라우스에 입어도 되고 예,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다음 거 열어볼게요. 이건 색깔이 아예 다른데요. 띔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까레도 띔이 되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뭐 네이처 자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승마, 아까 보여드린 건 승마 관련된 거고요. 홀스백 라이딩 관련된 승마 관련된 거 있고 요거는 다른 띔이에요. 색깔도 다르고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오렌지 컬러고요. 기본적으로 오렌지 컬러인데 약간 뉴트럴한 컬러들이 많이 섞여서 이 끝에만 오렌지 컬러가 조금 약간 튀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여기는 뉴트럴한 컬러들이 많아서 예, 오렌지 톤이 있어도 자세히 보시면 뭐 아이보리, 라이핑크, 라이트 그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컬러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90 사이즈고요. 후브루 트로피칼이에요. 이름이 간단히 이렇게 프린트 보여드리면 가운데 이게 헤드쿼터 건물이고 헤드쿼터 건물이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뭐 야자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너무 튀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스카프 하는 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막 신경 쓴 듯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신경 안 쓴 듯이 무심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흰탑에 이렇게 매도 되고 밑에 뭐 그냥 쇼트 팬츠 이런 거 입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스타일 입기보단 저는 약간 캐주얼하게 답으로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 패션이나 LA 생활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코멘트 주셔도 좋고 이런 컨텐츠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